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이 앞에 3D 프린터 가지고 제가 무선 스포키 DIY 하면서 다음에는 하이박스 가지고 DIY 하는 거 보여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쪽에는 인두기, 앞쪽에는 스포키. 헤어는 이 앞에 1탄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약간 틀리고 이번에 스포트 헤어는 2탄에서 설명드렸던 제품 가지고 0.3T까지 스포 가능한 제품 가지고 했고 이 앞에는 배터리 3S 6P로 DIY 했는데 이번에는 성악기였고 6S 4P로 배터리를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근 DIY 할 때 가장 힘든 게 케이스 어떤 거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해야지 맞는지 케이스 선정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게 저야 3D 프린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케이스 도면 그리가 출력하면 되는데 일반분은 3D 프린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이박스가 깔끔하게 DIY 했습니다. 이 하이박스는 박스코 제품 150에 250에 130짜리 딱 제가 구성한 것처럼 하면 6S 4P 18650 딱 들어가고 강화벽 들어가고 캐퍼시트 2개 스포네어 하나 그 인두기 모드 이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휴대용 납땜하고 스포시 가능하도록 DIY 했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 구독자분에게는 이 앞에 영상보다 이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하이박스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돈 9,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갔던 재료하고 구입처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더보기 밑에다가 다링크 넣어드릴 거예요. 뭐 사슬이 길고 이제 DIY 하는 거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배터리 MH1 가지고 6S 구성할 거예요. 처음에는 4S 구성해가지고 여기 이제 성화벽 써가지고 인두기 전원 공급할까 하다가 어차피 뭐 팩 구성만 틀리게 하면 6S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찾아보니까 전에 구매했던 BMS 6S짜리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6S 구성합니다. 스포키 이번에 또 똑같이 메디바이 스포키 가지고 DIY 진행합니다. 팩은 2인치고 스포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스포츠는 다 쳤습니다. 일단 쇼트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캐튼 테이프 가지고 먼저 전련부터 하고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2인식으로 해가지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거든요. 그럼 여기 기판에 보면 B+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B+. 그럼 여기하고 연결된 반대쪽에 보면 인식으로 백열로 됐죠. 그거 B+ 다음에가 B4예요. B4. 그럼 여기가 B4가 된. 그러면 또 다시 여기 백열 직열 연결돼 있는데 요 중간에 끊긴데 돌리면 또 다시 인식으로 연결됐겠죠. 그럼 여기가 B3, 여기가 B3, 그 요 중간에 끊겨있는 데 보면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B2가 되겠죠. B2. 기판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B2. 그리고 여기 끊긴데 반대쪽에 돌아가면 여기 B1. 그거 반대쪽 돌아가면 뭐야, 안 맞나? 아, B5구나. 여기 B5. 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B5. 여기가 B4. 기판을 잘못 봤습니다. 여기 B3. 여기가 B2. B2. 저도 실수하죠.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B2고 반대 돌아가면 B1. 여기가 B1. B1.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마이너스가 B-, B-. 이렇게 항상 적어놔야 돼요. 기판하고 같이. 그래야지 실수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 몇 개씩 체크가 가능하겠죠. 여기 기판에 보면 B+, B5, B4, B3, B2, B1, B-, 이런 식으로 기판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접혀야 되니까 끈을 지어야 되고 끈을 접고 자, 저는 여기서 큰 전기를 뽑았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이렇게 바람 통로만 충격받아도 접촉 안 돼도 바람 통로 해놨고 여기는 다 막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내가 이 팩을 전기를 많이 뽑았을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 하얀 거는 열전도 양면 테이프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BM에서 같은 번호 이제 맹기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선하기 좋게 이 B마이너는 B마이너 같이 오면 되니까 뭐 여기 배선하면 되고. 그리고 이 배터리팩은 제가 이렇게 구멍을 최대한으로 막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배터리팩에 계산상 하면 시간당 3A 이상 거의 뺏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출력이 사용해봐야 25% 용량이 25%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열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팩도 이렇게 마음 다 메꾼 거고, 그거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BMS 열 나는 것도 받고 뺄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팩을 할 거기 때문에,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는 띄어졌지만, 받고, 열 배출 안 돼도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이 밸런스 선 따면 되게 지저분하게 됐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테스트 해보면 25.44. 서폿에 전기 공급해주기 위하여 요 선을 길게 뽑는 이유가 나중에 스위치 연결하고 전원 공급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선을 길게 뽑았고 지금 테스트 목적으로 먼저 배선을 하고 있어요. 캐퍼시트 전원 공급하기 위한 거니까 전기가 5.6V 정도만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S니까 22.23V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전압 다운이 됩니다. 5.5V 세팅했습니다. 요거는 인두기에만 들어가는 전선에 인두기에만 충전 단자에 연결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캐퍼시트 위에다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전선 강화배어에서 나온 전선이 캐퍼시트에 전기를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줄 거예요. 스위치 닫아가지고 배터리 거치가지고 강화배어 오가지고 5.6V 된 다음에 이 선이 이렇게 캐퍼시트 전원을 공급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선처럼 여기는 10AWG인데 저는 8AWG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스포키에 전기를 공급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캐퍼시트 다시 분해해야죠. 요것도 이제 분해하겠습니다. 여기는 캐퍼시트에 연결하고요. 요 선하고 여기 기준에 있던 이 선은 앞부분 잘라가지고 남쪽에 케이스에 XT90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XT90은 이 단자에. 요게 마무리하기 전에 차가면 요 스위치 교체할 거고 없으면 다시 선 연장해가지고 리셋 스위치 장착할 예정이에요. 이 케이스는 앞으로도 몇번더 뜯었다 조립했다 해야 돼. 쇼트 나지 말라고. 스포키 정상 작동하고 선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원래 자기 있는 선 그대로 썼고 여기에서 도는 선만 좀 강하게 바꿨어요. 여기는 불도 여기에 빨간 불 도는 거는 캐파시터에 전압이 있기 때문에 LED 전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축 피부만 세우면 됩니다. 팩은 자 하이박스 150에 250에 130짜리 구매했습니다. 그거 요거는 지금 이 앞에 해가지고 수축 피부 세웠고요. 요게 부분은 요 앞부분에 마킹을 했어요. 마킹을 해가지고 이거 바로 조립하게 만들 거고 요게 또 이제 선 연장해가지고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XT90 인식 이제 타공을 하면서 요 위쪽에다가 공간을 보고 인두기 모듈하고 스위치 하나 여기다 장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전면판은 이제 빼버리고 고정시키는데 요게 리부제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있다. 여기에 전면에 타공 부문 스포키에 전압하고 단수 표시되는 LED. 여기 구멍 뚫렸고, 여기 이제 작동하는 거 켜지는 LED. 그리고 이 구멍은 스포키 블랙게트 위치 잡아가지고 구멍을 뚫렸는데, 약간은 안 맞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작업은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외부에 노출 안 되고 깔끔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가조립 상태예요. 다시 빼야 돼요. 자, 단자 구멍 내고 이제 단자 다 조립했습니다. 단자만 조립했어요. 메인 배관 말고는. 이제 배선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키 메인은 연결했고요. 이제 여기서 스포키에서 스위치를 뽑았죠. 이건 리셋 조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스포키의 버튼 사용한 게 푸시 스위치거든요. 이 푸시 스위치하고 연결해 줄 겁니다. 스포키 자체를 끄고 차단하 켜는 것도 스위치 연결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넣었어요. 그러면 너무 좀 더 복잡해지가지고 여기 백렬 연결했죠. 왜 안 넣냐면, 요 스위치는 이제 강압하고 전단에 전기 들어간 거,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인데, 너무 선이 복잡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넣습니다. 그리고 하이선은 이제 찾아야 돼요. 그때 보면, 여기 글자를 적어 놨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실수하는 거 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래서 필히 작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돼요. 하이선인지 아닌지. 2.5면 이게 이제 스포키 강압하고 가는 전기거든요. 이건 하이선이 아니에요. 하이선은 이겁니다. 하이선 아닌 거 하고 요게 요 플러스하고 볼트메터 플러스하고 같이 묶어주고 살아있는 전선 하이선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 볼트메터하고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돼요. 이러면 이제 여기는 배선이 다 끝났고 여기 이제 인두기 쪽에 가는 선만 남았어. 인두기에 가는 선만. 그럼 이거는 하이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여기가 죽은 선이네요. 여기에 플러스 인두기 쪽에 들어가는 선. 그리고 요거 이쪽 선 묶어주버리면 되죠. 아이씨 바보네. 순간적으로 실수했습니다. 충전은 항상 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스위치 연결 안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하이선에다 연결해 줄 거예요. 충전선을. 그리고 이 선은 요게 충전 라인에. 이는 단자 짧은 게 보통 플러스 선이에요. 짧은 게. 인두기 쪽 가는 선하고 인두기 쪽에 가는 선하고 마이너스 선 묶어주고 이렇게 배선을 다 했습니다. 인두기 온 300도 430도만 하면 충분해요. 벌써 430도가 올라왔어요. 하여튼 24V가 진리다. 와 하자마자 너무 좋아. 성능 굿입니다. 인두기 새 인두기이기 때문에 나보 충분히 미기 줍니다. 온도 변화 좀 작네. 전압이 높으니까 변동폭이 작아요. 보상이 빨리 돼요. 됐습니다. 인두기는 끄고 6S4P거든요. 그러면 12A인가? 6S12A. 인두기 사용한 배터리 용량은 상당히 괜찮은 용량이에요. 인두기 성능은 굿. 지금 스포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5단이고 지금 4.1V까지 올라왔어요. 0.3T는 임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또 껍다 보니까 여하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제 강도 더 이상 안 올리는데, 이 앞에 테스트했던 저, 이게 이제, 여하가 발생하면서 스포츠는 되긴 돼요. 한 17탄 정도 올리면, 그럼 여하가 좀 심해지겠다. 뒤쪽가에 있는 여하가 가지는 않아요. 저는 측면에다가 염습했기 때문에, 충분히 염습한 다음에 0.3T는 도전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니키 플레이트가 여하가 생기면서 스포츠 되거든요. 두껍다 보니까. 0.2T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스포츠 되니까 전혀 상관없고, 자, DIY 영상 보고 오셨죠? 2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스포드는 0.3T까지 충분히 스포츠는 치는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충분히 염습해가지고 여하 현상이 나는 걸 어떻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잡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테스트 해보셔야 돼. 테스트. 저도 이 해로 이 앞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아는 후배가 오가지고 바로 자기가 흘러다 바로 가져가가지고 다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DIY 해가지고 스포 처음 쳐봤어요. 근데 성능 옆에하고 별 차이가 없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요게 또 앞에 깔끔하게 구멍 조금만, 요게 볼트메타하고 단수 같이 표기 되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구멍 내가지고 앞에다가 전면판을 착을했어요. 그 옆에 충전 단자하고 볼트메타 전체 위에 인두기 깔끔하잖아. 그 무게 중심도 제가 중간에 한게 아니고 약간 뒤쪽에 배터리 쪽에 했기 때문에 무게 중심도 되게 잘 맞아요. 손가락 하나에도 안 쳐지잖아. 우리가 DIY 하다 보면 스포츠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도 스포츠 되게 위험합니다. 정말 많이 연습하시고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완벽하게 알고 스포츠 작업을 하십시오. 여하 없이 작업하십시오. 인두기 소개때 가성비 좋습니다. 뭐 디자인 예쁩니다. 이런 것도 소개도 해드렸어요. 왜 이런 제품하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전기 DIY, 배터리 DIY하면 가장 기본이 스포키하고 인두기거든요. 그거 가장 많이 쓰고, 근데 항상 집에서 쓰는 거 안 그러면 휴대용 어지간한 거 딱 써보면 만족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포기도 휴대용, 인두기도 휴대용, 이게 두 개를 온인온으로 만들었는데, 요 정도 배터리 양이면 하루종일 스포 치는데 또 크게 무리가 안 간다고. 인두기야 호정률까지는 못 쓰죠. 생각보다 인두기야 전기 많이 묻거든. 제가 여기 넣은 거 해봐야 3에서 6피로 해가지고 와트 계산하면 266와트밖에 안 돼요. 그럼 인두기 같은 경우 이 앞에 가성비 제품 같은 경우는 72와트 묻거든. 그러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밖에 사용 못해요. 풀로 사용했대. 근데 절반만 사용한데도 하루종일 인두기 쓸 수 있거든. 스포기 안 친다면. 그러니까 무선으로 만들었지만 배터리 용량이나 스포 같은 거 할 때 밖에 나가가 가지고 안 그러면 외부에 나가가지고 이거 하나 들고 나가면 하루 정도 충분히 스포트하고 인두기 풀로 작업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매립했고, 캐퍼시트에 우리가 니코가 되게 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이번에 캐퍼시트 ES 구성해가지고 스포트하고 저렴한 거 가지고 하면 휴대용으로는 사용하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가지고 집에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도 니코아 타입을 쓰는데 성능은 비슷한데 휴대도 좋은데 주력은 제가 이때까지 써왔던 장비가 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력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휴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DIY 했고, 이 앞에 거는 저희 집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뭐 부품 하나하나 따지면 저렴하다면 저렴하고 저렴하지 않다면 저렴하지 않을 거예요. 대충 부품값이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부품값 다 해보면. 근데 스포기 그 정도에 이 정도 성능이면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 무선이잖아요. 그거 어디라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